충청북도가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추진 상황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는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안전충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 충북재난연구센터 기능 확대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AI 기반 119 신고 접수 및 상황 처리 시스템 구축,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및 관제 시스템 강화 등 실국별 세부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수혜를 전환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을 실현해야 한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프이노베이션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건강식품을 기탁했습니다. 리프이노베이션은 충북도청을 방문해 충북지역 노인회원들에게 전달할 유산균 건강식품 2,0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리프이노베이션 민건보 대표는 충북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철새 이동이 느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합니다. 특별 방역대책으로 고위험 철새 도래지에 대한 통제 구간을 23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겨울철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난방비와 조기 출하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청주와 진천, 음성 등 3개 시군을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실태 점검과 조기 출하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고 집중소독과 정밀검사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은 대규모 산란계 농가에 강화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주가 소유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촉산 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27일까지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시장 군수와 사회단체 및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의 대표자가 추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추천 대상은 충북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추천 분야는 지역사회 부문과 문화체육 부문, 산업경제 부문, 선행봉사 부문 등 총 4개 부문이며 추천 서류 접수는 도내 관할 시군청 행정지원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 최종 선정은 11월 중 결정되며 시상식은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송편 만들기를 비롯한 체험 행사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가 마련됩니다. 또 오색 소원팔찌 키트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음성생활문화센터가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퍼스널 컬러 클래스와 플라워 클래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강생이 부담할 비용이 없는 전액 군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음건강 고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기간 중 11만 보를 달성하고 게시판에 나만의 마음 건강 관리 방법을 게시한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참여는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증평군 걷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세계 정신건강의 날 마음 건강 고 챌린지에서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 보건소가 숲 태교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임산부에게 숲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조격 체험과 숲속 재료를 이용한 산림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자 모집은 다음 달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 건강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이 2023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배움으로 그린 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증평군립도서관 1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로 문화체험 부스와 문해 골든벨, 저글링 마술쇼 등이 펼쳐집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오는 10월 6일에서 7일 고구려 축제 동맹을 개최합니다. 축제 첫날은 게임을 통해 고구려 장수를 찾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고구려 복식을 재현한 패션쇼와 택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고구려 그리기 대회와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장군 행차 이벤트가 마련됩니다.